확인 버튼을 누르게. 준비가 된 것 같군. 성물의 의식을 위해 특별한 재물을 구해야 하네. 힘이 틀어내 가지와 가방을 열어보게. 여기 있는 스킬북을 사용하게. 스킬창을 열게나 원하는 스킬을 퀵 슬롯을 터치해 스킬을 등록하게. 퀵 슬롯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네. 가르쳐준 건 도장에 전해오는 유서 깊은 기술일세. 시간이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성물의 의식을 시작할 겁니다. 아인 하사드 신상 앞에 존경을 표하고 기도하세요. 성물이 그대를 선택했어요.
의식을 무사히 끝냈나 보군. 너는 힘을 계승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야. 여기를 터치하면 정령탄을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섬의 스승은 엘프들이야. 이제 내가 알려줄 차례니 다시 돌아와. 계승자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기는 알아야 할 게 있어. 넌 운명에 선택되었지만 너 또한 운명을 선택. 여기를 터치해서 상점창을 열어봐. 클래스 소환 항목을 여기를 터치해서 주의사항 스크롤을 내려서 주의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확인을 마쳤으면 화면을 터치해서 자이아를 줄 테니 구입해봐. 힘을 갖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너에게 달렸어. 의식을 성공하고 스탈리스에게 인정받았다는 내게는 졸업이 걱정스러운 제자 하나일 뿐이다. 말하는 초원으로 가서 코벌들을 쓰러뜨리게.